2016년 5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봉독하기 전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입당 예배에 너무나 많은 주변의 성도님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원근 각지에서 와주셔서 저희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갚을 길은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만 저희가 더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와 지역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2주일 전 주일 아침에 교회 오기 위해서 열심히 운전하다가 큰 도로로 나섰을 때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오리 한 마리가 뒤뚱거리며 걷고 있어서 자칫하면 제가 오리 칠 뻔했습니다. 교회하다가. 급히 겉브레이크 잡고 하늘을 날아다 오리가 왜 뒤뚱거리며 걷고 있나? 혹시 다쳤나? 그래서 유심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보진 못했는데 이미 그 앞에 걸어가 횡단보도 거의 다 걸어간 그 앞에 보니까 어미 오리가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오리 병아리 세 마리가 뒤뚱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황이 파악된 거죠. 이 부부 오리가 이사를 가는지 물모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끼 오리를 보호하느라고 그 보폭에 맞춰가지고 앞에서 엄마가 보호하고 뒤에서는 아빠가 보호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잘못하면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 뭐 차가 오던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 새끼 오리에만 초점을 두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목숨을 건 새끼에 대한 보호를 보면서 아,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고 우리 머리 나쁜 사람들 새머리에 비유하기도 하는 그런 새한 마리가 새끼들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동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부모된 존재의 인간이든 동물이든 부모된 존재의 본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Mother's Day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 생각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에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들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자식들 행복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입니다만 아직도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입당에 마치고 또 어머니를 급히 좀 뵈야 될 일이 있어서 급히 한국 갔다가 어제 저녁 늦게 좀 돌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셔서 의식도 희미한 어머님이 환갑이 다 돼가는 자식 걱정하고 니잘 되면 된다고 목회 잘하면 된다 이런 말할 때참 목이 많이 메이고 아 이거는 부모의 본능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자식의 행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좀 말씀에 비추어 다루면서 어버이 주일의 뜻깊은 의미를 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 참 귀한 성경입니다. 스탠너라는 신학자는 성경이 귀한 황금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중에 박힌 다이아몬드 같고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에서 비치는 광채와 같다. 그렇게 아주 정말 탁월한 표현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름지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시려면 자기만의 성경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기 성경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성경이란 건 이 성경 많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의미 있게 던져주신 말씀, 특별히 나를 위해 주신 말씀, 그걸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참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아봐야 그럼 얼마나 받겠습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얼음 생기면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얼음이 생기면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찾아가서 내 형편을 애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무진 노력하는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그걸 구원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합니다. 이런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성경에서 해답을 받고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쳐 생각해봐도 신앙인인 우리들에게는 성경 외에는 진짜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뭐 상담해본들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물론 상담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위로받고 능력받을 곳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성경 좀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될지 이 양은 많은데 그래서 엄두를 못 낼 경우가 많습니다. 좋게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통독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지금 너무 낙심되고 화가 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갑자기 안 읽던 성경 읽으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을 생길 때마다 나의 성경으로 가서 위로받고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아직도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만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아직 가지지 못했다면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어버이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 가능한다면 힘들고 어릴 때뿐 아니라 귀에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읽어서 암송하는 정도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코팅해서 나눠드리려고 그러다가 주면 또 그렇게 주면 귀한 줄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셔가지고 뭐 화장실에 붙이든지 냉장고에 붙이든지 운전하는 운전대에 붙이든지 해가지고 계속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좀 비추어가지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함께 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다섯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져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게 누가 토달고 뭐라 할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의와 주권으로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거부반응이 일어나죠. 심한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할 뿐이죠. 쉼없이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누가 이해를 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도 인간의 공로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은 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강하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칼빈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는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가지는 권위와 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성경 50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보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냐? 대적할 수 있으면 나와보란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게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살다가 삶에서 부닥치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문제들,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아니 몇 주만 지나도 생각지도 나지 않을 문제들 때문에, 그런 갈등들 때문에 여러분 귀한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에 어떤 세력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원으로 주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무슨 힘든 상황으로 고통받으면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이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어서 이 자식을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고 싶은 게 그 부모 심정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 내가 내 행복해야지,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부모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 된 내가 죽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남을 사랑해야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남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 아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심장이 터지고 온몸에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따르면서도 그 아들을 희생해까지 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많은 희생을 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다면 그 아들의 목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덜 중요한 밥, 덜 중요한 건강, 덜 중요한 물질 문제,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목숨도 주셨는데 그보다 덜 중요한 밥이나 뭐 건강 문제 왜 안 주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못 먹고 못 사는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뭐 살다 보면 사업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게 이르는 이 불행이 결코 불행으로만 끝나진 않을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가 머물 수 있다고 믿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뭐 건강 문제로 힘이 됩니까?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까?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까? 그리고 절망스럽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내 삶에 닥쳐서 시간이 지났지만 도대체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의 약속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살다 보면 자꾸 지난날의 죄가 생각나요. 생각나. 죄책감이 떠들어.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상처가 현실의 다양한 문제에 딱 부닥치면 또 그게 내 안에 폭발해가지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라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막 귀가 팍 꺾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읽다가도 그 속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막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정말 파렴치한 범이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내 죄를 고발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지배하게 나의 과거를 들추어 고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에서 양심의 고발을 받습니다. 과거의 고발을 당합니다. 기억의 고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내 양심의 가책, 이 절망을 극복해야지. 뭐 노력하고 결심만 놓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철저히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을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내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십계명뿐 아니라 성경도 나를 고발 못해요. 아십니까? 성경도 나를 고발 못해. 이유는 그 성경보다 위대한 분이 너 괜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보다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 못한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양심적이라 신앙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 양심을 지킨다고 한들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양심보다도 높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 양심보다도 그 은혜가 크시다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법이나 정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내 죄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지, 어떻게 그 파렴치한 인간이 아직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저 인간의 죄가 사라지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가 이렇게 사라지냐? 의미는 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뭐 상식이나 논리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빨간 신호등이 되면 다 섭니다, 차가. 근데 빨간 신호등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장력이 있어서 내 차를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섰던 차가 신호등이 파랗게 되면 다 움직입니다. 푸른 신호등이 무슨 힘이 있어서 차를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에 대해서 우리가 세운 약속 때문에 차가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유가 필요 없고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 논리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 나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약속이에요.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나를 정죄하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양심아,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하냐? 사탄아,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하느냐? 그렇게 외치십시오. 외국에 출장 갔던 아버지가 귀한 국보급 도자기 하나를 집에 사들고 왔습니다.
그 집에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사들고 온 도자기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 그걸 만지고 싶어. 아빠가 말합니다.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아, 그리고는 안 보는데 또 갖다 숨겨놓으면 될 텐데 아들 보기 좋은 것이라도 이렇게 딱 갖다 놨습니다. 아들이 오며 가면서 그 너무 만지고 싶고 갖고 놀고 싶은데 아빠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불호령 내려서 만지지는 못하고 귀에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아빠가 다시 출장을 가셨어요. 집에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갖고 놉니다. 이제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귀한 국보고 보물 이 도자기가. 아, 그러다가 그만 가지고 놀다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빠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때마침 그 장면을 가정부가, 일하는 가정부가 와서 보다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너 아직 아빠 오면 혼나게 생겼다.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울어봤자 아무도 위로 안 해주고 옆에서 가정부는 놀리기만 합니다. 한참 있다 가정부가 오더니 걸레를 탁 던져주면서 야, 너 마루에 걸레 지래. 이럽니다. 울던 아들이 그걸 왜 내가 하냐고 네 할 일인데. 그때 가정부가 그 깨진 도자기를 가르치면서 너 저거 알지? 너가 안 닦으면 아빠 오면 내가 고발할 거야. 그래 꼼짝없이 마루를 닦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 뒤로는 가정부가 아빠 오기 전에는 마당을 쓸어라 빨래를 해라 설거지를 해라 계속 부려먹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자기 깬 죄인이라 가정부가 밉지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사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버지가 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보다 맨 먼저 뛰어나가지고 아빠 선물 뭐 사가 왔어요? 잘 다녀오셨으면 인사할 텐데 아빠가 온다는 소식이 이 아들에게는 막 절벽 같습니다. 절망이 밀어닥칩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빠한테 가지도 못하고 아빠는 자기를 부르는데 자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아빠가 딱 돌아서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맨 먼저 달려와서 품에 안길 아들은 보이지 않고 집안이 썰렁합니다. 아무리 아들 이름 불러도 오지도 않고 둘러보니까 도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도자기가 없습니다. 척하면 삼척이잖아요. 아빠가 보니까 이놈이 갖고 놀다 깨뜨렸구나 알게 됐어. 아빠 마음에 그 귀한 국보급 도자기 깨진 것보다 저 도자기 깨고 골방에 앉아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울고 있는 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 아빠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보니까 아빠가 화난 목소리가 아니야. 화가 나면 야단을 치고 나를 부를 텐데 너무나 애정 어린 목소리로 자기를 찾으니까 긴가민가하면서 울면서 나갔습니다. 아빠한테 갔어요.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아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살이 쏙 빠져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너무나 불쌍해.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쩌다 그랬냐? 괜찮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 정말 괜찮아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또 출장 갔다가 또 사오면 되지 도자기. 근데 그 너는 그 도자기보다 너무너무 귀한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그랬습니다. 아빠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동안 울고 불고 불안했던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빠 가슴 품에 안겨가지고 실컷 울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바로 그 용서의 선포에서 이 아들이 느꼈기 때문에 사랑을 느낀 겁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다음날 또 가정부가 와가지고 이 아들 보고 걸레질해 그럽니다. 내가 왜 하냐 그건 네가 할 일인데. 그래도 가정부가 말합니다. 그 떼어진 도자기를 자리를 가르치면 너 저거 알지? 안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그때 아들이 외칩니다. 아빠가 괜찮다고 그랬어. 아빠가 다 용서해 줬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의 바람치한 죄와 현재 온갖 추악한 모든 죄가 용서받기 전에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도 희망이 없다고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용서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양심의 고발로부터도 사단의 고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그러냐 말이야. 사단 네가 어쩌려고. 네 양심 네가 뭔데 나를 고발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된 죄 있는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나가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선을 잘 행하고 그래도 내가 집사답게 이제는 이제까지는 잡사로 살았지만 이제는 집사로 살아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난 뒤에 예수 잘 믿겠다 필요 없어요. 그건 사기야 사기. 언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업적을 남겨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믿겠어요? 그 얄팍한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로 정죄하지도 말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부부간에도 누리고 살란 말이에요. 오늘도 집에 가거든 이 원수똥을 이러지 말고 내 보기에 네 참 인간 쓰레기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다 용서하셨다구나 축하한다 이러십시오. 서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용서해 누가 정죄하겠네. 문제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아들였어. 약속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날도 찝찝하고 이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 얘기하는 건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다가 또 부부싸움을 해. 돌아가서 또 죄를 짓는 거야. 그 죄는 어떡하냐. 조금 전에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어. 우리 또 실수한단 말이야. 또 죄를 지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다 용서받고 깨끗해졌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방법 없어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주일을 가서 목사님 은혜 받고 가다가 너희들이 또 그래밖에 안 되는구나 한심해할 때 옆에 예수님께서 손에 못 잡는 손을 내보이시면서 아버지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이 손에 못 잡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그래 저 친구를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 또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정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 얻고도 또 실수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송곳스럽고 면목없고 참 불현막심한 존재들입니다만 우리 이거 계속 반복하면서 한 생에 사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는 회개해놓고 또 나쁜 짓 하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과정을 반복할 거라고요. 한평생 그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어딨냐 세상에. 그 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면 대충 살아도 인생이 이제 운수대통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고난이 또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어서 우리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없어서 내가 얼음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도 그 배도 풍랑을 만나더라고요. 제자들 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숱한 얼음과 고통의 예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고통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일곱 가지 쭉 나열해놨는데 이 고통들은 바울이 실제로 다 겪었던 것들이에요. 경험해본 것들이에요. 첫째는 환난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실을 말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괴롭혀 공고를 당합니다. 내면적으로 당하는 불안, 고통, 불면, 우울증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곤고예요. 박해를 당합니다. 부당하게 폭력당하고 고통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근은 굶주림과 가난과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적신이란 건 헐벗었다는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남에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이 된 거예요. 사람 앞에 살다 보면요 인격적으로 남에게 정말 무시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존재도 되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 위험입니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뭐 지진도 나고 화산도 터지고 요즘 그러대요 보니까. 마지막 칼을 일곱 번째 칼은 세상 사람들의 무력과 위험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 모든 고통들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바울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3단계로 공격한다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잘 아십시오. 첫 번째가 송사하는 단계입니다. 송사하는 단계. 우리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이건 죄지은 범인을 잡아다 놓고 형사가 취조하는 겁니다. 네 몇월 며칠 날 나머지 담을 넘었지. 이거 자꾸 들추는 거예요. 자기 잊고 싶은데 자꾸 들춰내. 이 형사가 하는 거. 사단이 송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책감을 줘. 두 번째 단계가 정죄하는 단계입니다. 형사가 취조한 걸 다 해가지고 검사한테 넘기면 검사는 네가 경찰한테 말한 거 이거 사실이지. 그 죄를 자꾸 들춰가지고 거기에 죄의 대가를 고발하는 겁니다.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 인간은 죄인이니까 몇 년형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고발하는 그게 정죄하는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 하는 겁니다. 판사가 마지막 형량을 때리는 겁니다. 몇 년형이라고 때려서 감옥 가보내는 거.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에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사랑을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파괴하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줘가지고 하나님 원망에 만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헌시작처럼 내팽개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믿음이 넘어지고 하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사단에 의해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 여러분 시험 들 때 뒤에서 사단은 박수치고 축제하는 거예요. 또 성공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실족시켜서 시험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그래 사단의 놀이기가 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또 사단의 놀이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깨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어떻게 시험에 들겠어요? 그렇게 또 진 거예요. 사단이 왜 성도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단은 원래 예수님을 직접 공격했어요. 인간에 대한 구원을 깨뜨리려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뜨리려고 예수님 직접 공격했지만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걸 깨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왜 예수 믿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문제는 환난이나 고통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력히 이긴다는 데 있는 거예요. 보면 보십시오. 능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 안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늘 당하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고난과 위협을 우리 힘으로만 이겨야 된다면 그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또 남은 전생에도 여러분이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들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받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가지로 질문으로 되풀이해서 오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사람 약속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결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결론으로 너무나 강력한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삶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도 악한 영적 세력들이라도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도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바울이 그래 말했다는 것. 인간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또 무너져 내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연결된 이 단단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성경을 내 것으로 삼고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위축되고 주눅들게 합니까? 여러분 내면 깊숙이 남아져서 감추어진 어떤 상처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만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노의 마음이, 어떤 미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힘에도 짓누르지 말고 부디 힘차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깊고도 큰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특권으로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인생의 모든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서부터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환난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설령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고통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용서와 사죄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